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욕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뭐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고 테슬라가 $1,200가 돌파해 버렸습니다. 2,000슬라 이제 금방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요 상승세가 그렇죠. FOMC가 끝나고 나서도 이어질까? 요게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 코스피 3% 떨어졌거든요. 네. 신흥국도 6.7%까지 이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등골이 오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진짜 숱하게 우리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 왔었죠. 테이퍼링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뭐 테이퍼링 분위기를 좀 보려고 현지하고 제가 어저께 통화들을 좀 했는데 테이퍼링이 완전히 관심 바뀌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지금 11월 2일 날 미국에 선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주하고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바뀌는데 여기가 훨씬 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뭐 8% 이상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71%가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지금 뭐 바이든을 지지 안 한다는 뭐 이 표수가 52%까지 지금 왔는데 지금 현재 주지사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공화당으로 넘어오면 진짜 바이든의 지금 어떤 집권 기반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버지니아 같은 데는 저 워싱턴 DC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사실 뭐 승기를 잡은 게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 이러면 사실 테이퍼링보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훨씬 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FOMC만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럼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뭐 인플레 그냥 일시적이고 테이퍼링과 이 금리 인상은 별개의 것이라는 게 연준의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단칼에 지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이 FOMC 자체보다는 선거에 훨씬 더 많은 눈을 지금 국민들이 이제 쏟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선거의 화제가 세금이 돼버렸어요. 네. 뉴저지주가 세금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화당에서는 세금으로 지금 치고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로마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유세 중입니다. 벌써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 지금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바이든 대통령도 가서 지지 연설했죠. 해리슨 부통령도 가서 했죠. 오바마도 가서 지금 지원 연설을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붙어 있어서 증시에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칠 거냐? 테이퍼링보다 선거 결과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테이퍼링은 사실 이런 변수보다는 이제 상수로 왔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간격이 얼만큼 될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소화를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상황이 지금 다시 뭐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거는 뭐 그냥 지금 뭐 1년도 안 됐는데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박빙에 보수 측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뒤집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활력이 없잖아요. 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이 되면 어쨌든 간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집니다. 지금 빠지면 단기적 주가 하락에 또 뭐 쇠망치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준이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사실 발언이죠. 기자회견 발언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핵심은 인플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데 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하지 않는 한 일단 단기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 금리 인상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점도표를 우리가 보는데 사실 12월 FOMC가 점도표 나오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점도표가 또 어떻게 바뀔까? 지금은 뭐 18명 중에 9명이 내년도에 이제 한다 그러고 네. 지금 대개들 뭐 이 방향이 7월, 11월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빨라질 네. 거다라고 네, 보던데요. 좀 빨라질 거다는 얘기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멘트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지금 FOMC 회의 결과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근데 뭐 그거 경제와 정치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정치가 흔들린다면 이 또한 굉장히 파장이 길어질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가 FOMC 회의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는 이 선거, 중간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 주셨고 이제 FOMC 뭐 테이퍼링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의 이런 시그널을 보내줄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유동성 회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까지 회수하는 정도는 아니다. 네. 이 정도 발언은 해줘야 시장이 안심을 하고 좀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더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뭐 11월 2일 FOMC 회의입니다. 네. 자, FOMC 회의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있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장의 영향은 최영호 전문가 또 내일 모레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